지금 현재 알려져 있는 정보는 여기까지예요. 어디까지는 사용은 할수 있고, 1년 뒤에 구독료만 내면 더 사용할 수도 있고요. 구독료도 저렴하고, 하지만 그 구독료가 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직 미지수로 남은 것뿐입니다. 작동 방법은 그냥 유심만 꽂으면 되고요. 대신에 데이터는 제법 먹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LTE 이슈 정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또한 가지 또. 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컴 박사입니다. 오늘 그 LTE 있잖아요. LTE 얘기 좀 하러 왔어요. 이 LTE를 전파시키신 분이 컴 박사님이시죠. 여기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실험 쪽이고 정보는 컴 박사님이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이 이 유효기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알고 계신 거에 대해서. 아, 유효기간. 이게 사실 그 DJI, 저기 뭐가? DJI 매뉴얼에 보면은 매뉴얼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 부분이. 그 유효기간이라는 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조정기에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언제, 이거를 이렇게 딱 꼈을 때부터 이 유효기간. 이거를 딱 켜갖고 인식이 됐을 때부터가 유효기간이거든요. 제가 1월 14일 날 이걸 꽂았기 때문에 2023년 1월 14일부터 24년 1월 14일까지 딱 1년 동안은 무료예요. 무료인데 이제 갱신을 하는 문제에서 우리나라에 아직 적용이 안 된다고 하는데 1년이 돼 봐야 되겠죠, 그거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정발이 아니라서 지금 자료가 많이 있진 않아요. 그리고 찾는 사람들도 쉽게는 못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자료들에 대해서. 활성화 시킨 때부터 1년 동안은 무료고, 그다음부터는 유료로 전환된다는 거죠. 유료로. 구독료. 그러니까 구독료. 1년에 한 번씩 돈 내는 거. 그러니까 그 구독료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DJI에 있는 서버를 내 임의로 조그마한 공간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버 이용료예요. 1년에 99위안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전그 원으로 따지면은 1년에 18,000원 돈. 2만 원이 채안 되는 돈으로 1년 동안 다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면은 요거를 사용하려면 LTE, 그러니까 유심을 꽂아야 되잖아요. 나노 나노 유심. 유심. 나노 유심을 꽂아야 되는데, 나노 유심을 그 데이터가 좀 많이 먹는다고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태까지 뭐 저는 주말에만 날리니까 주말에 배터리를 지금까지 한 3팩으로 가정했을 때 그렇게 많이 안 먹는 것 같아요. 한 6기가 정도? 6, 7기가 정도. 그러니까 40. 6,7기가면 많이 먹는 건데. 아, 저는 6,7기가면 배터리 3개에 6,7기가요? 6, 그러면 7기가. 배터리 하나 얘가 40분 동안 나를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네. 한 2기가를 쓴다는 건데요. 그쵸. 그 정도로 그 정도 넘게 쓰지, 아무래도. 그러면은 이 유심을 사실 때 중요한 거는 무제한으로 사셔야 되고 아, 속도 아니요. 저하가 없는 걸로 사셔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그쵸. 근데 이게 통신사마다 정책이 다 틀려갖고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금이 5G 요금제인데 무제한으로 되는 요금 중에 되는 요금 중에 제일 싼게 거의 한 7만 5천 원? 8만 원부터 시작을 해요. 거의 그냥 3사 통신사가. 근데 비교를 해보니까 뭐 SK는 8만 원 요금에 데이터 쉐어링, 데이터 대터링이 15기가까지 쓸 수가 있고 20기가까지 쓸 수가 있고. 무제한으로 같이 나눠 쓰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뭐 KT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8만 원짜리 요금을 쓰고 있는데 그거에 대터링을 나눠유심을 해갖고 데이터 나눠쓰기를 하게 되면은 저는 이제 40기가. LG는 또 달라요. 부산에 있는 어떤 분께서는 LG 유심이 여기다 꽂았을 때 인식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안 되냐 물어봤을 때그 나노 유심을
핸드폰에나 공폰에다가 꽂았을 때 본인 인증을 들어간대. LG U+는. 네. 새로운 기계로 됐을 때. 네, 새로운 기계로 했을 때 본인 인증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자를 받아야만 쓸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대답을 못 해주니까 네. LG는 좀 불편함이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KT나 SK는 되는 걸 확실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알뜰폰 같은 경우도 알뜰폰에서도 별도로 나오는 무제한 요금이 있으니까. 그리고 얘 설정하는 법은 그냥 유심만 꽂으면 끝이에요? 네, 유심만 꽂으면 끝이고, 꽂았는데 안 된다, 그 포지 마크가 안 나온다. 그러면 그 포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면은 강화된 전송이라고 있거든요. 그 버튼을 누르면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고. 그때가 하고. 네. 그러면 설정은 아무것도 할 거 없이 그냥 나노 유심만 네. 넣으면은 그냥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데이터 쉐어링 용이 아니라 그냥 휴대폰 있는 그 유심을 넣어도 되는지. 그냥 휴대폰에 있는 것도 돼요. 컴박살님 휴대폰, 내 휴대폰인데 내 휴대폰 유심을 빼갖고 여기다 넣었어. 그냥 그래도 돼. 그래도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요 지금 그냥 LTE 모듈에 대한 시리얼 넘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인식을 하는 거지. 여기에 들어가는 유심이 KT 거냐, SK 거냐, 니 거냐, 내 거냐, 그런 상관없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데이터 쉐어링에 꼭 국한되지 않고 그냥 번호 하나 더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편한 사람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어, 비싸죠 그러면. 요금이 더 비싼가? 아무튼 요금제는 개개인이 알아봐야지 답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 안테나를 구매하셨는데 이거 사용해 보셨어요? 아, 사용은 해봤는데 떨어질 것 같아. 아, 이게 그닥 그렇게 효력이 없어요. 제가 일하는 공장에 있는 데는 LTE가 잘 안 터지거든요. 5G도 잘 안 터지고. 그러니까 뭐 3칸, 4칸 뭐 그렇게 하는데 이걸 꽂고서도 해보고 빼고서도 해봤는데 신호가 똑같아요. 신호가 똑같아.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냥 요 LTE 모 동굴이 들어가면은 이 USB를 통해갖고 케이블을 통해갖고 여기에 있는 자체 드론 자체에 있는 안테나를 사용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들어요. 그닥 필요치가 않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안테나 요거 사실 분은 그렇게 효능이 없다니까 안 하셔도 링크는, 괜찮을 것 아니, 같아요. 아니 그 링크는 걸어놨어요 제가. 그 제 카페에다가 링크는 걸어놨는데 그닥 추천해주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그냥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기역자로 생겨갖고 기역자로 생긴 안테나도 몇몇 뭐 효능이 있다 없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필요치가 않을 것 같아요. 네이버 카페 드론비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드론비라는 카페가 나옵니다. 여기 컴박살님 대장님이시죠? 부대장이에요. 부대장님이 계신 그쪽에 있거든요. 거기에 정보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입하시고 댓글 10개만 다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입 인사하시고 영상이나 뭐 게시글에 댓글을 10개를 달면은 자동 승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활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가입해 보시고 거기에 물어보시면은 답변이 아마 달릴 거예요. 저는 요거를 실험을 하는 입장이지 정보는 정말 좀 계속 컴박살님한테 듣고는 있습니다. 요거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싸게 사는 법? 아 싸게 사는 법. 그래요. 싸게 사는 법 알려줘요. 이게 사실 그 모듈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정식적으로 판매되는 금액은 사실상 없어요. 유통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베이나 또는 뭐 아마존이나 또는 그 뭐 알리익스프레스나 네. 금액대가 모듈만 19만원에서 한 뭐 23만원대 그 정도 하거든요. 그 정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DJI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 전체 내용을 중국어로 보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 중국어로 들어가서 보면은 거기에 이 모듈 가격이 699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는 한 12만 5천 원 돈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이 모듈 자체가. 브라켓하고 요 케이블. 요거는 69 위안. 그러니까 뭐 12,500원? 13,000원. 그 정도 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면 브라켓하고 모듈하고 합했을 때 13만 5천 원, 14만 원 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위안으로 따졌을 때. 그러면 중국 위안으로 따졌을 때 그 정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못 구하니까
중국 내에서 이용하는 쇼핑몰이 있는데. 맞아, 들어봤어요. 네. 그거를 거기서 사면은 되는데, 워낙에 또 복잡해요, 그게 또. 대행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또. 그게 이제 몰테일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어플이 있어요, 어플. 아쉽게도 그 몰테일이라는 어플은 그 아이폰에서 되지가 않아요. 네, 아마 저기 안드로이드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사면은 배송료는 한 5에서 10불. 네. 그리고 현지 금액으로 살 수 있으니까. 네. 아무튼 뭐 듣기만 해도 지금 현기증이 나는데 확실하게 나는 실험이 좋아. 정보. 아, 그거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어떻게 구매하는 거는 또 사이트에, 카페에 다 적어놨으니까. 정보는 드론비 카페 컴박살님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오셔가지고 컴박살님한테 물어보시면. 바쁘신데도 답글을 잘 달아주시니까 그 드론비에 한번 들어와 보세요. 정보는 진짜 많습니다. 저도 가입은 돼 있어요. 그런데 활동은 안 하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요 LTE 모듈 그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1년 뒤에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 판매되는 입장에서 막을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막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뭐 이게 불법이다 아니다, 인증을 받았다 안 받았다 논란이 좀 많은데, 사실 이 제품이 전파 인증을 받았어요 다. 네, 작년 2021년 4월 13일인가 하여튼 그때 제품명이 뭐 LTE 모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IG830E라는 모델로 전파 인증을 다 받고 KS 마크도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뭐 구매를 해갖고 1년 안에 뭐 막히니 안 막히니 그거는 안 막힐 것 같고, 대신 이제 1년 뒤에 이거는 이제 활성화해서 1년 뒤에 활성화를 연장을 시키고 싶은데, 그게 연장이 되는 문제가 아직 거기 단계까지는 한 번도 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아무튼 개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구매를 하시고, 요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알려져 있는 정보는 여기까지예요. 어디까지는 사용은 할 수 있고, 1년 뒤에 구독료만 내면 더 사용할 수도 있고요. 구독료도 저렴하고. 하지만 그 구독료가 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직 미지수로 남은 것 뿐입니다. 작동 방법은 그냥 유심만 꽂으면 되고요. 대신에 데이터는 제법 먹습니다. 무제한 또는 좀 넉넉한 걸로 해주셔야 되고요. 아마 영상을 전송하니까 아마 그래서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조종기로 영상을 보내잖아요. 여기까지가 지금 LTE 이슈 정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또 한 가지. 뭐 제 유튜브에 들어오셔가지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모듈을 빼서 자기 기체가 아니라 남의 기체에다가 꽂았을 때 되냐 안 되냐. 예, 네,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빅 3에다가 꽂은 거를 미니 3 프로에다가 꽂으셔도 됩니다. 제 게 아니어도. 네. 맞아요. 사용하신 소감. 아, 이거는 한번 달아본 사람은 그냥 그 맛을 느끼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수색 활동을 많이 하는데 산봉우리만 치면 지나면은 거기를 찍지를 못해요. 검색을 못해요. 탐색을 못해. 그러면 또 장소를 거기까지 움직여서 또 탐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번거로움이 없죠. 네, 그런 번거로움이 없고 그냥 배터리가 있는 한은 다 수색이 가능하니까. 정말 사용해 보시면은 신세계가 펼쳐지는 건 맞습니다. 어디까지나 금액이 들어가고 그리고 조금 복잡한 것들을 해야 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사놨는데 누가 해주는 일은 없습니다. 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인사 한번. 우리 드럼비 카페라는 데가 있는데 뭐 초창기에 한 2, 3년 됐습니다. 근데 뭐 회원수는 아직 1,000명 이하고, 카페 자체가 이렇게 좀 화목하다고 그럴까요? 좀 가족 같은 분위기예요. 그렇다고 뭐 형님 아우 뭐 언니 누나 뭐 그렇게지는 않고. 네. 그러니까 인원이 적다 보니까는 그 적은 사람들끼리 잘 뭉쳐 있어요.
네. 한번 놀러 오세요. 놀러 오면은 아실 거예요. 가장 좋은 점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을 하세요. 뭐 네. 크게 모임하는 건 아닌데 같이 드론을 비행을 하시는 분들을 찾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여기 들어오셔서 매주 비행을 같이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도 무료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내일 또 봐요. 안녕. 안녕. 끝.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은 이걸로 쓰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뭐예요?